많이 판매했었고 최근에는 유동식 타이라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유동식 타이라바와 고정식 타이라바가 조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점이 있는지 자, 고정식과 요새 유행하는 유동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さっき言った漁師さんが始めた釣りは固定式でした。앞에 얘기했던 어부가 제일 처음 타이라바 낚시를 할 때는 어초로 해초로 사용하는 고정식이었습니다. それは미시마 と言って糸に鉛が打ってある。그래서 그때는 뭐 라인에 이렇게 뽕돌이 계속 딱 붙어 있는 그런 라인을 사용했는데 で、そこにカブラと、ネクタイがついてという釣り方でやってきた。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で、僕らは P ラインというハイテクラインができたので、そのリーディングで、軽いこの鉛のまんまで着底取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ので、リーディングで始めた。우리 낚시할 때는 P 라인이 새로 발명이 됐기 때문에 그 P 라인이 얇은 것으로 で、납을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最初はその漁師さんのを真似て固定式で作っていました。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어부가 하는 거를 참조를 해서 고정식으로 만들었지만 でもそのうちにみんなが自作でいろんなタイラバを作るようになりました。그래서 그 고정식을 메이커에서 처음에 발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든지 다른 낚시인들이 자작으로 막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その中には鉛のヘッドがあって中に穴が通ってるだけのものを使って自分で作る人も出てきました。그래서 그 자작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납에 구멍이 뚫어가지고 거기서 유동식으로 하는 사람이 발생을 한 겁니다. それで両方で釣り比べてみると、これは経験的に分かったことですけど그래서 も、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게 됐지만 두 가지 동시에 사용했을 때 誘導式の方が体がバレにくいんです。그래서 유동식의 가장 좋은 점은 참돔이 입질했을 때 털리지를 않답니다. 타이의 희귀 っていうのは ご存知 のように、キュンってこう突っ込みますよね。그래서 참돔이 이렇게 처박지 않습니까? 계속. ちょっと上に浮き上がったからキュンっていくような、そんな作り方をします。계속 올라오다가도 처박고 올라가다 처박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固定式だと、その時に何かテコの仕掛けでポロッと外れやすい。그래서 고정식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식으로 할때탁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유동식은 ヘッドがここにあっても下に糸が出てくるので。그래서 유동식 같은 경우는 ヘッドが 위에 있지만 그 탐돔이 처박을 때는 그 바늘이 별도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ヘッドが テコ仕掛けになって外れるようなことがない。그래서 이제 잘 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타이의 突っ込み は柔らかいロッドがうまくいなしてくれる。그래서 참돔에 이게 처박는 게 심하지만 먼저 로드에서 그걸 한번 흡수를 하고 ですから、これはもう経験的に誘導式の方がバラシが少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て、みんな誘導式。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틀림이 적기 때문에 메이커들도 다 유동식으로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その、このルアー釣り、タイラバ釣りを考え出した漁師さんも気がつかなかったことを、今ずっと、タイラバが進化してくる中で、誘導式という方向に自然に変化していったんだと思います。タイラバ낚시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새롭게 나온 방식입니다.